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5차 공판 때 어찌 보면 상당히 그 논리 부분에서 상당히 전혀 다른 전개가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즉 그동안은 강제 입원 시도 부분이 쟁점이었다면 5차 때는 상당히 강제 진단 시도 이제 이 부분으로 보이고 저도 이렇게 볼 때도 상당히 그 부분에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두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생각 한번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궁금한데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경기방송이 2002년에, 정확하게는 2002년 2월 20일, 그리고 2월 21일에 어떤 기자가 우리 형님을 인터뷰, 녹음을 발견해가지고 그 방송을 했는데, 왜 기사 안 써주세요? 왜, 저한테 막 불량을 막 죽으라고 막 쓰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야, 이러면 좀 내가, 입지가 좀 나아지겠네 했더니, 아무도 안 써버려서, 좀 섭섭했는데,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거 왜안쓴 거예요? 아, 언론 중재에 걸릴까 봐요? 언론 중재에 걸릴 것 같다고도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언론, 왜 걸립니까? 그게 있는 사실이 되는데. 그 형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점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우리 집안에 그 아픈 얘기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안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저라고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형님입니다. 결국 자살 교통사고 내시고 돌아가셨어요. 입장이 어떻든 간에. 법에 따라서 진단했으면, 그리고 치료받았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잔인하지만, 결국 나는 증명해야 되겠죠. 형님의 그 정신질환을. 그리고 시장이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보건소장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팀장들까지 불러서 집단회의하고 공문으로 지시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제 입원은 뭡니까? 불법으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걸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남시가 한 거는 정신질환으로 자꾸 해악을 끼치니까 정신보건법 25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를 검토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정신질환자가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찌르고 담당 의사 죽이고 불 지르고 차로 어디 돌진해서 사람들 죽고 못 보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1991년에 여의도 광장 질주 사건, 대구 관광 나이트클럽 방화 사건, 그 수십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신보건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진단 치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인권 침해할까봐 그 진단하려면 전문의가 진단 신청하고 전문의가 진단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문의가 진단해가지고 두 명이
무려 4명의 전문의가 인정을 해야 치료 입원이 가능합니다. 보건소가 그거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센터에다가 이거 검토해라 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 센터가 거부했어요. 거부했다가 나중에 의회 형님이 난입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경찰에 잡혀가고 심지어 백화점을 본인이 직접 단속하기 위해서 백화점 롯데백화점에서 난동 부리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방치해야 됩니까? 그래서 진단보호 신청을 했고 진단 의뢰를 했고 진단 의뢰에 따라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전문의가 또 판단을 해서 진단하려다가 말았던 사건입니다. 그게 강제 입원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기사 제목을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이렇게 쓰니까 재미있습니까? 시장의 형이니까 방치해야 됩니까? 시장의 형이라고 공무원들한테 수십 명한테 전화하고 찾아가고 협박하고 욕설하고 어머니 때리고 어머니의 어디를 칼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백화점 의회에 가서 난동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에 3월 16일 날 자살하려고 평택에서 마주오는 트럭에 돌진했습니다. 결국 중상고 중장애인 됐어요. 뇌손상까지 입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방치됐다가 악화돼가지고 견디다 못한 그 가족들이 창녕까지 데려가서 강제 입원 시켰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강제 입원이죠.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방치했어야 됩니까? 진단하고 치료를 하자고 시도한 게 부도덕합니까? 불법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정치고 아무리 잔인한 판이라고 해도 인간의 최소한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죽은 형님과 살아있는 동생을 한 우리에 집어넣고 이전 투구를 시킨 다음에 구경하고 놀리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찾아주세요. 그 법이 잘못된 것인지 그 법을 해석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무슨 불법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서 그걸 비판해 주십시오. 놀리지 마시고 조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은 저는 모릅니다만 저는 험하게 산 거 맞습니다. 더러운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중학교도 가지 못했고 고등학교도 가지 못했고 13살 초등학교 마치자마자 어머니 손잡고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산재사고를 수없이 당해서 장애인 됐습니다. 가족이 많아서 찢고 볶고 싸웠습니다. 그래도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상처도 많습니다. 그 상처를 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잘못입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서 거기서 입은 상처들이 제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언론이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KBS 열심히 쓰시네요. 언론은 진실을 찾는 거 아닙니까? 편을 드는 게 언론이 하는 일인가요? 이재명에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없는 것까지 마구 만들어서 혹시라도 좀 유리한 자료가 나오면 다 모른 척. 제가 세상에 모두의 죄인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가 한 얘기 중에 일부를 코트해가지고 따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형님의 가짜 차트 그 발견이 됐는데 그게 가짜 차트인 건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저도 가짜 차트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내가 진짜 차트라고 주장했다고 씁니까? 그리고 따옴표까지 따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지우기나 하시더라만.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형님의 상태가 어땠는지 세상이 다 압니다. 2012년에 성남시에 계셨던 분들 다 알잖아요. 뭔 일이 있었는지 2012년에. 경기도에도 쳐들어와서 그때 난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취재하셨을 텐데요. 7월 11일인가 경기도 감사장 쳐들어와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또 일부 이렇게 다운표 따가지고 이러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요. 정말 있는 사실들을 정말 진실을 좀 알리는데 좀 더 관심을 높여주시면 좋겠다. 뭐 안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합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지요.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겠습니까? 집안 안방 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온 동네에다 얘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법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혹시? 너무 무겁게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이거 물어보고 싶었죠?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저는 그런 걸 믿습니다. 짧은 삶을 살았지만 다 제자리로 가더라. 과유불급이더라. 상대가 오버하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자. 삼국지에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대가 역량을 넘어설 만큼 깊이 침투하면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더 오버하도록 유도해서 섬멸하는 게 진짜 실력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가혹하게 그러면 슬퍼하거나 모욕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고 활용하자. 결국은 제자리로 가더라. 그래서 제가 사필귀정이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심이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걸 안 믿으면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힘든 상황. 그래서 그것도 한번 꼭 써주세요. 2002년에 약 먹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검찰은 2013년 3월 16일 교통사고 나서 우울증 생겼대잖아요.
그전에 멀쩡했다. 왜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키려고 그랬는지 아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단 의뢰를 했냐? 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단한 것도 아니고 진단 신청을 하라고 의뢰한 거죠. 정신과 전문의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2002년에 정신과 약을 먹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데 왜안 쓰십니까? 재수도 안 할까 봐요. 저는 재수 안 하는 바보라서 막 썼군요. 저도 막 재수해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